원주의 한 양봉장에서 벌이 사라졌습니다. 양봉업자는 인근에서 시작된 터널 공사의 발파 진동과 소음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보상받을 길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벌통 200개를 사육하고 있는 원주의 한 양봉장. 벌통은 많은데 막상 날아다니는 벌은 별로 없습니다. 벌통 안을 들여다봐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봄 채미를 마치고 월동 준비를 하면서 세력을 불려야 할 시기인데도 벌은 오히려 대폭 줄었습니다. 많이 줄을 정도가 아니고 그거 우리가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벌 없는 거예요. 원래가 내년에 꿀을 떠야 되는데 꿀을 못 뜨잖아. 양봉업자는 올여름 인근 치악재 터널 공사의 발파 작업이 시작되면서 진동과 소음의 영향을 받은 벌이 번식에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벌의 수명은 통상 1, 2개월. 끊임없는 산란을 통해 세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소음과 진동으로 산란이 급감했다는 겁니다. 일반 대화 소음인 60dB를 넘거나 1초에 0.02cm의 진동만 느껴져도 벌이 도망가거나 번식을 멈출 수 있는데, 진동과 소음이 큰 발파 작업은 꿀벌 번식에 큰 타격을 줄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소음 진동 발생 원인이 생길 때 측정을 해서 그게 진동과 소음이 예를 들면 벌을 해칠 수 있는 저 수치라 하면은 벌이 도망도 가고 산란 중지도 되고. 원주시가 현장 조사를 나와 벌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확인됐지만 보상을 받을 순 없었습니다. 터널 공사 발주처인 국토관리청은 양봉장이 발파 보상 기준인 지상 30m를 넘는 지상 70m에 위치한 데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양봉업자는 발파 시작 전에라도 이사를 권유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별다른 조치 없이 발파가 시작되면서 피해가 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발파 계획 통보를 의무화하거나 사업 구역 내 사육 규모를 사전에 조사하는 등의 농가 피해 방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